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한국은 23일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실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이죠, 지방교회의 양태론 이단교리 찬송가, 적나라한 이단사상,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교회 신자가 쓴 것 같습니다. 위가 도대체 뭔가요? 삼위일체 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위가 도대체 뭔가요? 삼위일체는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네.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위가 도대체 뭔가요? 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삼위의 삼위일체 위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요? 네. 위를 몰라요. 지방교회에서는 위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아주 불만 섞인 반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가 일체라면은 하나님이 곧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이 되시고, 네, 이것은 지방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이단 삼위일체론 교리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단 교리입니다. 그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라면 삼위일체가 바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가 일체라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도 모르고 삼위일체 본질의 하나됨도 전혀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어지러운 글을 여기에 지금 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성령이 되고, 이 말이나 이게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위이십니다. 다른 인격이십니다. 본질 안에서 하나, 일체로도 있으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삼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기 지금 아버지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성령이 되고, 이게 바로 양태론. 하나님은 그냥 한 위가 아버지로 양태, 그런 모드로 나타내시고 예수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아버지, 예수, 성령, 이렇게 삼위로 구별되게 나타나십니다. 뭐 둘이 뭉실하게 뭐 삼위가 서로 혼동이 돼서 이분이 저분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위는 본질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일체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성령이 되고, 이 말이나 이 지방교회 교리나 하나님 예수 성령이 일체이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일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질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심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교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실 인격체를 하나님을 우리가 뭐 신격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여간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 때 느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드리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이 없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빽빽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저 빽빽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성경에 물론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근데 거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막 빽빽 소리지라고 그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 아주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고 하는 내용이지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네 하나님이 뭐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빽빽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격이시니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시니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초점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용어에서 위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조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성령도 다 나름대로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일체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일체다. 본질에 있어 동일하시고 그래서 일체다. 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서로 떼어지지 않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몸, 한 덩어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우리가 만족스러운 그런 그 표현은 아닐 겁니다. 네,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용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니까 유니티, 하나다, 연합이다,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동일하다 하심을 말합니다.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동시에 영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주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영원함을, 동일한 전지전능 편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하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심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지방교회는 위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 아니라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문제에 있어서 지방교회는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지방교회 교리, 이단교리 가지고는 삼위일체 이 교리를 제대로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방교회를 나오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당신이 택하신 받은 참된 성도라면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네,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노먼 가이슬러 박사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 네, 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네. 또 하나님이신 세 구별된 위격, 자, 하나님이신 세 구별된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세 구별된 위격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구별된 위격이 다르신 분입니다. 네, 분리된 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세요. 위격에 있어서 다른 구별된 위격이십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건 different,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지방교회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늘 하나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트리니티니까. 그렇죠? 트리니티. 삼위 그렇지만 일체니까. 세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한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영어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is one and only one God. 두 번째는 There are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네, 이게 영어 원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웨인 그루뎀 교수님, 이 두 분 교수님은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들입니다. 자,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두 번째,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질 안에서 한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삼위와 구별된 삼위와 하나된 이 그 본질 안에서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od is three persons. 오, is 그 이후에는 단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네, God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is three persons. 네, 여기 우리 신학 삼위일체 신학에서만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어 표현입니다. God i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Each person is fully God.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there is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삼위가 한 분이세요. 왜? 본질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지정의가 이렇게 다 있으세요. 이 각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은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네.
뭐90%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80%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90%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은 100% 하나님, 이게 이단결입니다. 100% 100% 100% 하나님이세요. 각 위기역이.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본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기역이시다. 각 위기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개념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신 세 구별된 위기역,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격 person이라고 할 때,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할 때, 그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한 개인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God is three persons 그랬어요. 네, 그건 하나님은 삼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God is a person. 네.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다. 네. 아까는 God is three person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을 말할 때고, 여기서 God is a person. 여기서 God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a person. 네. 그래서 이 표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God is a person. 이건 뭐 설교자들이나 이건 뭐 신학자들이나 뭐늘 쓰는 표현입니다. God is a person.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정오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인 인간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위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식물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식물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위해 주면요, 그게 더잘 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지정의가 있는 식물은 아닐지라도, 그런 생명은 아닐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과 교감을 합니다. 어렸을 때 키우다가 이제 호랑이가 커지니까 그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그 호랑이를 찾아서 만났는데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질 않고 함께 막 뒹굴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정겨운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이 개가 아주 천재 개 같은 개가 있어서 주인이 뭘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개들이 있고 외국에도 있고 한데, 네, 뭐 주인이 뭐 가서 라면 사가지고 와라. 그럼 라면을 가지고 밖에 쓸이 데스킷을 물고 가서 그 단골 어그 가게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거스름돈도 받아옵니다. 거스름돈이 만약에 제대로 거스름돈이 받지 않으면 개인데 그걸 받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그개 주인에게 가게 주인이 개 주인에 연락해서, 아니 오늘은 왜 받아가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라면 값이 올랐는데 그 차액 때문에 이 개가 그 차액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그냥 라면을 전에 가격으로 해서 그냥 오늘은 드릴게요. 그러고선 예전에 용돈을 주니까 덥석 그걸 물고 자기 주인에게로 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성이 개에게 있고 감정이 어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개 나름대로의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동식물들과 사람이 교감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각, 지성이죠. 하나님의 지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보배로운 생각 때문에, 그 많은 보배로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동행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고통스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꾸만 불신앙으로 시험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셨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고통스러워한 하나님이 고통하신다 감정이 있으신 거죠. 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잘 알고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었죠. 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아주 생생한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안 되죠.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동행이 되겠습니까? 뭐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동행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버지의 지성을 여기 말씀. 내 생각, 아버지의 생각.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 말씀하고 아버지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 여기에 올려놓으면 항상 이 번역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네, 좋으면 그냥 하지만 이게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다 싶으면 제가 번역을 바꾼 후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개역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 좀 문맥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 보십시오. 제가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보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하기 아주 쉽잖아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시면 좀 물어보시기라도 해서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네. 자, 이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들 하나님 역시 인격이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성이 점점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옵니다. 감정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표현입니다. 뜻이죠. 의지죠.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 이 의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역시 인격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가지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필요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아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도 슬퍼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역시 슬퍼하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아버지와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결국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인격에 부합하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의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동행할 수가 있다. 여기에 보면 육신은 죄의 성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 죄의 성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성령을 거스르기를 원한다. 네. desire, 원한다. 성령과 상반되기를 원한다. 육신,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은 성령과 대적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은 육신, 죄의 성품을 거스르기를 원한다. 원하신다. 대적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막 지배하고 있으면 이 성령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이 왕성하게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 죄의 성품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의 성품으로 그냥 이끌려 살아가느냐, 죄의 성품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소원, 성령의 그 인격과 성령의 영향력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셔서 나의 죄의 성품을 완전히 억눌러 주시고 그 죄의 성품을 대적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그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아주 생생한 대화를,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Pre-incarnate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때 사람의 몸과 같이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셋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살피시고 조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러기 위해 지금 오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들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이들을 맞이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자기 송아지 가운데 가장 최상의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아주 뭐 최상의 빕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한 거예요. 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장막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라의 장막이 따로 뭐 보통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요새 베두인들을 봐도 여자들의 이 그 천막이 장막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막에 있습니다. 네, 장막에 지금 천막 안에 집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가 바로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네. 사라는 보이질 않는데 장막 문에서 듣는 거예요. 여기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출산할 나이가 지났더라. 네.
개혁개정 성경에는 좀 번역을 좀 너무 리얼하게 했어요. 네.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라는 출산할 나이가 지났더라. 네. 직역을 하면 좋은데요. 네, 하여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사라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웃고 속으로 겉으로는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는 없고 네, 속으로 웃고 혼자서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자식을 낳는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 기쁨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둘 다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 네,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여기 나오죠. 여호와라고 나오죠. 네. 자,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보이죠.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여기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니 지금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이렇게 듣고 깔깔거리고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시죠. 네, 사라가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사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사라가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닌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이거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한 걸 다 여기 지금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네, 물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뭐 눈에 보이는 분 그 여호와 앞에서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화하니까 네,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대화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한 그 생각들을 다 아시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소원, 모든 걸 다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처럼 대화를 하면 되는데요. 사라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 이때 아마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 이렇게 숨어 뭐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고 있지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다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서 네.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뭐 지금 진짜 완전히 그 사람 간의 대화 같은 네,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여기 지금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까지도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네, 뭐 사라도 봤겠죠. 뭐 실컷 네. 사라도 보이게 나타나셨지만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은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18장에서 후반부에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네. 여기서 지금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갔어요.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계시니까 여기에. 네,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악인들이 소돔 고모라에 많이 살지만 그 중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소돔 고모라의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이런 질문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때 네, 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잘못입니다, 하나님. 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잘못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과 같은 네, 그런 그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진노하시고 어디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의인 50명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투가 별로 그렇게 모범적인 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의인과 악인을 아니 어떻게 함께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건방지게 말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네 말처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멸하지 아니 아뢰나이다. 네. 아무튼 뭐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제대로 오지어 맞는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왠지 좀 그렇네요. 네. 네,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네, 여기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네, 여기 지금 개혁이고 이건 개혁 개정입니다. 네, 약간 좀 다른데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네, 부족하다면, 여긴 부족할 것이면, 여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네,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네, 그러니까 50명 가운데서 5명을 빼면 45명이죠. 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 성에 45명이 산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뭐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50명은 되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시니까 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하시기를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네, 4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죠? 네, 아주 진지하게 또 여쭤보고 또 줄여서 말하고 또 줄여서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과의 이런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아브라함도 참 끈질기죠. 네. 50명에 시작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일일이 다 대답하십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이에요. 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인 사람과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인격이세요. 삼위의 그 위는 바로 인격을 말합니다.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생각이 각각의 생각이 있으시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 한 틀 안에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세요. 왜?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같은 사랑, 같은 정의, 같은 정, 지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인격으로 구별되어 계시지만 완전한 하나이시다. 하나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구별된 인격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다. 참 신기하죠? 이런 생명의 실체는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성경에 말씀한 참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생명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정도 이해하지만 완전히 정말 아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빈살만 그 왕인가요? 왕세자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통치자가 됐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21조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 미화로 해도 뭐 백한 70~80억 불인데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한국의 최고의 세일즈맨, 첫 번째 세일즈맨이라고 말한 것 같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시고 한국을 많이 축복하고 계신데 계속 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네.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221조의 그런 추가 투자를 이렇게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그 대화가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그 빈살만이라고 그 사람 옆에 서로 거기는 이렇게 앞을 보고 앉더군요.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나 거기에 생각을 집중했을까요? 빈살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네. 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고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아요. 네. 아브라함도 여기에 보면 뭐 나는 뭐 티끌 같고 뭐 나는 재 같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아주 경외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여기 지금 네.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늘 그렇게 아브라함과 대화하진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 18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대화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냥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이 기도와 헌금과 그리고 또 전파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계속 주의 일에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줄 확실히 믿고 간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계속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